1타강사 정승재가 미스터트롯 우승자 이명웅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함께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걸어 나갈 뜻을 밝힌다. TVCHOSUN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직장부 참가자로 출연해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정승재. 이투스 대표 강사는 15일 오후 공개되는 유튜브 채널 연예 대통령 이진호의 인터뷰 코너에 출연해 미스터트롯 후일담과 근황을 전합니다. 정승재는 1020세대들에게 생선님이라는 애칭과 같이 아이돌급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타 강사로 미스터트롯 첫 회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이것에 관해서 정승재는 응원해준 제자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심 통과 후 문자 투표까지만 갔었어도 30위권에 들 수도 있었는데라며 농담 섞인 아쉬움을 내비친다. 이어 본업이 수학 강사여서 트로트란 꿈을 품고 도전한 다른 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지만 제가 미스터트롯에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전국의 수포자들에게 도전 정신과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터트롯을 통해 쌓은 소중한 인연과 최종 우승자인 이명웅과의 에피소드도 털어놓는다. 정승재는 예심 녹과 때 제가 속한 직장부 대기실에 이명웅이 들렀는데 그때 후광이 비쳤습니다. 우승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 이명웅과 영상을 찍었다고 고백합니다. 최종 우승 후 이명웅이 100일 팀의 출연자에게 일일이 자필 편지와 같이 구두 상품권을 보냈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너무나 감동적이었다며 극찬합니다. 정승재는 상품권 자체보다 이명웅의 자필 편지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쓰지 않고 봉투까지 온전한 상태로 평생 간직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이외에도 어리지만 실력파인 이찬원, 남승민 등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굳은 각오를 전합니다. 실제로 그는 직장부 동기인 트롯술사 김민영, 아이돌 춤선생이자 유튜브 채널 뽕디스파리로 활동하는 정호, 동굴보이스 성빈, 최윤하라, 꿀맛이야로 트로트 음원 차트까지 진입한 하동근과 뭉쳐서 주간 트롯돌이라는 유튜브 예능을 이달 말 선보일 예정되었습니다. 18일 홍대 근처에 있는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첫 녹화를 진행합니다. 주간 트롯돌은 하동근의 유튜브 채널 트롯 오빠를 통해 이달 말부터 매주 2, 3회씩 업로드될 예정되었습니다. 하동근의 소속사 겸 주간 트롯돌을 기획한 유니콘비세븐 측은 지난해부터 미스터트롯 대심을 같이 하면서 친분을 가져온 직장부 5인방이 의기투합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유튜브 예능을 선보이기로 했어요. 직장부 5인은 물론 많은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와 현직 가수들을 게스트로 초대해 재미와 힐링을 선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TV 조선 뽕숭아 학당의 이명웅 형탁 2000원 장민호가 예능감과 뽐비를 제대로 터뜨리면서 명문 예술고 고 첫 수업을 수료했다. 지난 13일 첫 방송된 뽕숭아 학당은 밀순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3.2%를 기록, 수요에는 전 채널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트롯맨 F4가 명문 예술고 뽕숭아 학당에 입학, 엄마와 함께 첫 수업에서 흠 열정을 터뜨렸다. 대망의 1교시에는 트롯맨 F4 아들들의 서력전이 펼쳐졌다. 영탁은 그대에게로 교실을 응원장으로 뒤바꿨다. 이명웅은 엄마의 애교 3종 세트에 힘을 얻어 가지마를 부르며 트로트의 정석을 선보였다. 이찬원은 홍현희의 화려한 꽃가루 응원을 받으며 보약같은 친구를, 장민호는 묻지 마세요로 교실 대통합을 이뤄냈다. 공동 1위를 차지한 이명웅과 이찬원은 각자의 엄마에게 큰 절과 함께 현금 10만원이라는 통 큰 선물을 전달했다. 이후 트롯맨 F4는 자신의 엄마와 똑같은 깔맞춤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에 모여 둥글게 둥글게 게임으로 문을 풀었다. 내면에 숨어있던 뽕비를 마음껏 표출하던 엄마들과 아들들은 모자 관계를 잠시 접어둔 채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게임으로 임했다. 영탁과 장민호는 최종 승자가 되면서 생필품을 쟁취했다. 또한 게임 뜨거운 포동에서는 영탁과 영탁 엄마가 30초 안에 풍선 10개를 터뜨리면서 공기청정기를 획득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마지막 수업인 엄마에게 바치는 노래에 앞서 엄마들이 준비한 아들들의 보물 상자를 공개했다. 이명웅 엄마는 아들이 초등학생 때 선물한 보석함을 꺼내며 어린 게 이런 보석함을. 그래서 여태껏 망가졌어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밝혀보는 이들을 울컥하게 했다. 다음으로는 영탁 엄마가 영탁의 초등학교 그린 일기장을 꺼낸 후 초등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 집에서 비디오를 빌려봤다는 영탁의 고백을 폭로, 웃음을 돋웠다. 온종일 엄마의 빈자리가 컸을 이찬원을 위해 영상통화를 연결했다. 이찬원은 모니터에 엄마 얼굴이 나타나자 엄마 보고 싶어요라며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애써 눈물을 삼킨 후 엄마가 듣고 싶은 봉선화 연정을 부르며 무한한 사랑을 전했다. 영탁은 엄마에게 나훈아의 사랑을, 장민호는 청춘을 다 바쳐 키워주신 엄마께 남자는 말합니다를 개사해 불렀다. 장민호는 너무 늦게 드려 죄송하다며 반지를 선물, 보고 있던 트롯맨 엄마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엄마와 울지 말자고 다짐한 이명웅은 운명 같은 여인을 부르며 흥겨운 행복을 피워냈다. 앞서 뽕숭아 학당은 동시간대에 기존 방송 중인 SBS 트롯 신익 떴다와 MC 붐과 서른도 주현미, 김연자, 장윤정 등 레전드 출연진이 겹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SBS는 TV 조선의 대승적 차원의 조치를 당부했다.
이후 방송에서 당분간 출연자 겹치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